예, 가수 심수봉 씨. 저희 어제 뉴스톱10에서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훈아 씨였다라고 지목을 했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TV에 나와서 많이 했습니다. 심수봉 씨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매우 깊죠. 그 12.6 사태 때 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.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. 그때는 저는 영원히 노래를 못할 줄 알았었는데 이제 한 4년 만에 풀렸잖아요. 근데 그때는 되게 많이 슬펐고 원망도 됐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 방송 금지가 돼서 제가 뭔가 좀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인생을 큰 틀에서 보게 됐어요. 예,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자,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심수봉 씨 노래를 좋아해 주고 또 따뜻하게 잘해 주셨다. 그래서 그 12.6 그 사태 때 같은 자리에 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 앞에서 그 험한 일이 벌어졌으니 당시엔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.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. 이 심수봉 씨가 그때 사건 당시에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뭐 술자리가 굉장히 뭐 험악하고 격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알려지기로는 신재순 씨가 이 라나 에로스포의 사랑해 이거 그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잖아요. 예. 그걸 부르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피격을 당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봤으니까 정말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사건이 사실상 심수봉 씨의 가수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면 한동안 정지시키다시피 할 정도로 파란으로 몰고 가기도 했었죠. 신군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심수봉 씨가 물론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 여파로 출연 정지를 4년 정도 당했어요. 아, 저기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인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TV방송에 못 나온 거예요. 네, 그 시절에 참 엄혹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불이익을 이렇게 당했던 거죠. 특히 이 가수가 한창 젊은 시절에 창작열을 불태우면서 활동을 해야 될 시기에 심수봉 씨가 활동을 못해서 그리고 뭐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그때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당한 적도 있고 좋아하던 아끼던 사람이 고문당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해요.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알려지기로는 일본 노래를 불러서 좋아했다고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고 예. 본인이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이 일본 가수 미소라 히바리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일본 가수가 있는데 가나시 사케라는 슬픈 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예. 이걸 불렀더니 왜 일본 노래를 부르냐라고 하면서 좋아하지 않았다가 눈물 젖은 두만강 부르니까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슬픈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다가 출연 정지가 해제가 되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수 활동도 하고 사랑도 받고 있는 겁니다. 예. 1955년생이니까 지금까지 또 신곡도 내고요. 여러 가지 가수 활동. 그동안에는 많은 활동을 벌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왕성한 이제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사실 나훈아 씨가 얼마 전에 은퇴 공연을 했잖아요. 근데 나훈아 씨를 언급을 하면서 아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사람들도요. 나훈아 씨 은퇴하니까 깜짝 선물 아니냐. 이걸 들은 나훈아 씨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설렌다. 이런 그러게요.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 젊은 풋풋한 시절에 8년간의 짝사랑이었고 노래 가사도 이 그때 그 사람 이게 심수봉 씨 사실상이 데뷔곡인데 예. 노래 가사의 주인공도 나훈아 씨라는 거 아니에요? 병원에 데뷔 전에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나훈아 씨가 기타 들고 찾아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줘서 이 그때 그 사람의 바로 그 부분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? 예. 그렇게 해주면요. 반하지 않는 게 유죄입니다.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예. 근데 그 지금 이 젊은 시절 모습인데 그 젊은 시절의 풋풋한 사랑이 얼마나 예뻐요. 지금 와서도 굉장히 회자가 되는 것 같고 이걸 듣고 보는 팬들의 마음도 덩달아 추억여행을 하면서 설레는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마지막 은퇴 공연 무대를 갖고 있는 나훈아 씨. 심수봉 씨를 한번 불러서 공연을 한번 같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번 같이 불렀으면 어떨까? 많은 팬들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는 나훈아 씨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예, 저희가 다음 주제 준비했는데 아주 관심 여러분들 유명한 분입니다. 한번 만나보시죠.